안녕하세요. 좀 이른 저녁을 먹으러 시내 1군에 나가려고요. 친한 동생네 부부하고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오늘은 한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으려고요. 스웨덴에 5주를 있으면서 또 한식을 이제 제가 만들어 먹는 거 외에는 한식당에 가서 먹을 일은 별로 없어서 가서 좀 실컷 먹으려고 나가는 길입니다. 지금 저희는 1군의 인터컨티넨탈 호텔로 가는 길이에요. 거기에 있는 한식당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네. 파마한 승민. 어서 오세요. 예뻐 안 예뻐? 나 너무 예쁘다 야. 숨이 너무 예뻐. 아빠 이거 오늘은 술을 뭐야? 마시려고요. 한식을 뭐야? 먹으니까. 그래서 저거. 차를 안 가지고 택시를 저거 가고 뭐예요, 이동하고 레드?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리안 레스토랑 가고 있어요. 냄새 고기 먹으러 가고 있어요. 냄새 고기가 뭐예요? 고기. 지글지글 고기라고 해야지. 승민이는 뭐 삼겹살 같은 거, 항정살? 아무튼 구워 먹는 거를 냄새 나는 고기라고 하거든요. 뭐 먹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원하다. 자, 희수 엄마가.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사진 찍으러 여기 티빨래요? 기다릴까요? 아니 이제 대장금에서 한식을 진짜 종류 우리 몇 개 먹었냐? 한 여섯 메뉴? 다섯 메뉴 먹었나? 한식을 정말 많이 먹고 이제 2차를 가려고 여자들끼리 일곱 개나 먹었어? 일곱 가지 메뉴를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2차를 가려고 립스틱을 좀 바르고 있었는데 승민이가 자기도 바르겠다고 쫓아와가지고 저희는 지금 한식당에서 엄청나게 먹고 마시고 간단히 2차를 맥주를 마시러 가려고. 저희가 오늘은 술을 마시려고 한식당에 가면 굽고 뭐 먹고 소주와 맥주를 마시기 때문에 차를 두고 왔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운전을 못 해가지고 오늘은 그랩을 불렀답니다. 가는 길은. 그래서 타고 가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 또 주말이 끝났어요. 안녕하세요. 월요일 저녁이고요. 유승민이 엊그제 TV를 부셔가지고 이제 저하고 승민이 스웨덴에 가서 TV가 없어도 되지만 혼자 있을 남편을 위해서 TV를 다시 사러 갑니다.
You call me all friendly, telling me how much you miss me. That's funny, I guess you heard my song. Too busy for your business, go find a girl who wants to listen. Cause if you think I was born yesterday, you have got me wrong. So I cut you off, I don't need your love. Cause I already cried enough, I've been done, I've been moving.네가 부셔가지고 그렇지. 나도 몰라. 승민이 TV도 부실 거야?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안 부일 거임. 조심조심. TV를 사랑해야지. 언니 최고. 아빠는 최고. 아빠는 최고. 아빠는 최고. 승민아, 아빠 마치 개봉하자. 네. 자, 이 밑에 이거 잡아. 그 밑에 손 넣는 거 있어 없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라떼가 아닌 아시안 돌체 라떼 이걸 사가지고 왔어요. 이게 계속 사람들이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보고 싶었어요. 달다. 단데. 망한 듯. 저는 원래 아침에는 단 커피 이런 거 안 마시는데 이런 맛이었군. 오늘 어차피 스타벅스에 한 번 더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도전해봤는데 그냥 먹던 라떼를 먹어야 됐나 봐요. 너무 단 것 같아. 카라멜 시럽을 한 카라멜 시럽 아닌 것 같아. 물엿을 한 스푼 정도 넣은 느낌이랄까. 어제 집에 그 뭐지? TV를 샀는데 승민이가 지난 주말에 뭘 이렇게 막 돌리고 놀다가 그걸 깨트렸거든요. 브라운관이 그냥 쫙 나가더니 아예 그냥 다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한번 예전에 고친 적이 있는데 이거를 또 고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그냥 사러 갔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제 승민이가 더 이상 이런 걸 부실 나이는 아니다, 그래서 자기 올레드 TV 이런 거 사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샀답니다. 자기가 5년 정도 쓴다고 사긴 샀는데 또 승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원래 저녁에 외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새 TV를 어제 너무 늦게 집에 가져갔어요. 한 10시? 그래서 집에 설치하고 뭐 하니까 거의 11시쯤에 잤거든요. 그래서 TV를 좀 잘 못 가지고 놀아가지고 오늘은 왠지 집에서 저녁을 먹거나 아니면은 배달 음식을 시켜가지고 TV 구경을 하면서 그래도 또 샀으니까 몇 번은 보고 제가 스웨덴에 가야 하지 않겠나요? 그래서 아침 출근하자마자 인터넷으로 저녁에 뭘 시켜 먹을까 고르고 있었어요. 일부터 좀 해야겠네요.
요즘은 밖에만 나오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네요. 간만에 점심 먹으러 나왔는데. 오늘 저녁은 갈치 무조림을 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양념에 물을 살짝 끓이고 있고 이제 갈치를 집어넣으려고요. 화면에서 보니까 갈치가 왜 이렇게 반짝거리지? 물을 되게 자박하게 넣고 한 15분, 20분 정도 계속 끓이면은 이제 다 졸여져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간만에 흰 밥에 저 갈치보다는 그 무조림 그거에 밥을 먹고 싶어가지고 만들었어요. 눌러서 빨리 누르세요. 오늘은 파티가 있어가지고 유니폼을 안 입고 원피스를 입고 등원을 하고 있어요. 혼자 집에 혼자 있잖아요. 네, 혼자 옷도 양말도 다 했죠. 나 체리. 체리. 엄마 냄새 맡아봐. 맛있는 냄새. 아이 냄새. 왜? 난 체리. 딩딩딩딩딩딩. 왜 봐봐. 오늘 아침엔 과일 도시락으로 지금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무실에 잠깐만 갔다가 집에 다시 와서 포트럭 파티가 있어가지고 음식 좀 준비해서 학교로 다시 가려고요. 내일이 이제 종업식이어가지고 오늘은 클래스에서 파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클래스 파티에서 엄마가 있을 거야? 그렇지. 와. 엄마가 이따가 과일 도시락도 싸가지고 갈 거예요. 친구들하고 먹을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집에서? 집에서 만들어서 엄마가 스쿨로 갈게요. 좋아요? 이거 봐봐.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사탕 아침부터 먹으면 어떡해? 아, 체리야. 아, 그래? 금방 가야 해서 오늘은 톨 사이즈 라떼를 사가지고 왔어요. 승민이 학교에 포트럭 파티에 가져갈
지금 과일 컵을 준비하고 있어요. 청포도하고 체리하고 요거는 오렌지하고 자몽 그리고 바나나 이렇게 넣으려고요.다른 엄마들도 음식을 챙겨올 거라서 과일을 조금씩만 담아갑니다. 지금 이걸 담아가지고 학교로 가려고요. 저는 지금 컵 과일을 만들어가지고 학교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워서 포트럭 파티가 끝나고 맥주를 생맥주 한 잔 마시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아 날씨가 더운데 내가 왜 긴팔을 입은 거야 정말. 딱 한 잔 마시고 승미 치즈 스틱 먹고 집에 가려고. 베트남은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타이거도 그렇고 산미구엘도 그렇고 라이트를 좀 자주 마시는 것 같아요. 뭔가 가벼우고 청량한 그런 느낌? 어? 거기 모츠라는 거야? 마오? 엄마도 좀 도와주면 안 돼? 엄마는 이거 마오도 이거 하고 싶은데 엄마 여기 좀 칠하면 안 돼? 해도 돼? 안 돼. 엄마 여기 있잖아. 알았어. 무지개 그리는 거야? 아니 엄마는 축구공 그릴 거야. 축구공 무지개도 그러면 안 돼? 집에 가져갈 거니까 3 4 10을 넣으세요. 5 6 7 8 9 10. 3 more. 7 3 more. 오늘은 일요일 아침이고요. 지금 브런치를 먹으러 타우리엔에 가는 길이에요. 엄마, 아까 저희 가는 거 할래? 어디?
어디? 저기 아까 이명어디 저희 갔는 거. 아, 거기 놀이터 있는 곳? 응. 알았어. 어, 놀이터. 승민이가 좀 놀고 저희는 편안하게 브런치를 하려고 놀이터가 있는 레스토랑. 지금 1차로 스웨덴에 갈침을 싸고 있어요. 근데 가방을 두 개? 요거 하나? 요것만 가져가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안 넣은 게 많아가지고 엄마, 일단 엄마. 이것도 하나 펴봤어. 엄마! 네. 엄마 엄마 이걸로 앤오레간두개로 가기 전부터 짐 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나 앤오레 해줘 이걸로. 걸로? 응. 알았다. 그래. 그럼 이거. 응. 내가 이렇게 대감을 이거에 연결해. 왜 나지? 왜 나지? 이미선이 깍두기를 다 먹으라고 해서 지금 물을 절이는 중이에요. 이제 물을 다 절여가지고 이제 양념에 버무리려고요.